KBS는 최근 입시와 진학 등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엉터리로 기재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허술한 부분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으로 학생이 참여한 현장 실습 기록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누락돼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피해 학생만 13명입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됐지만 세 차례 진행된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점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년 말이 되면 3회에 걸쳐서 생활 기록부로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학교생활 기록부의 부적정 기록은 강원도 교육청 감사에서 한 해 200여 건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 같은 엉터리 기재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 점검을 기존 1년에 4번 하는 방식에서 2번을 추가해 6번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점검은 학교 자체 점검이 아닌 교육지원청과 현장 실무지원단이 맡습니다. 1월 달에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마감돼서 정정권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근데 1차 점검 때는 고3 학생들 중심이고요. 네. 2차 점검은 중고 모두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횟수만 늘렸을 뿐이지 추가된 두 번의 점검은 한 학교당 하루씩 진행되고 전수검사도 아닌 학년당 한 개 반 정도의 표본 점검입니다. 게다가 추가 점검을 맡게 되는 교육지원청의 인력도 확충되지 않았습니다. 25명으로 구성된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단도 모두 학교 교사들이어서 추가 업무에 부담이 큽니다. 실효성 논란에 학교별 생활기록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인력 보강과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